보디빌딩에서 최고의 등근육이 되려면 어떠한 모습을 띄어야 될까요? 비교 심사 시에 타 선수들에 비해서 모자르지 않을 정도의 너비감과 입체감을 보여줄 수 있는 두께감, 근육의 분리도가 잘 세분화되어 있는 디테일한 등,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1983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었던 사미르 바누셋 등입니다. 적절한 너비감과 두께감, 어느 곳 하나 빠진 곳 없이 잘 발달된 등근육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너비감을 잘 갖춘 등은 전면에서도 눈에 띄게 보여지는데요. 전면에서 이렇게 잘 펼쳐진 등근육과 가는 어리는 조화를 이루며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띠게 합니다. 사실 후면 포즈에서만 중요시 될 것만 같았던 등근육은 전면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바디빌딩 포즈에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근과 대퇴 사두 근육만을 강조할 것만 같았던 이 포즈에서도 팔을 드는 순간 복근과 등근육의 경계 부분인 전거근의 발달도와 등근육의 두께감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또한 허리가 짧은 편이었던 83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사미르 바누셋 광배근과 허리로 떨어지는 라인은 정말 빈틈이 없어 보일 정도로 훌륭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이 앱도미널 포즈에서 정말 무지막지할 정도의 등근육의 두께감을 보여주는 폴 딜렛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모습에서 볼 수 있는 폴 딜렛의 등근육은 광활할 정도로 정말 넓은 영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가 팔을 들고 있기만 해도 마치 광배근은 공작새가 날개를 펼치는 듯한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모습에서는 압도적인 너비감을 보여주는 폴 딜렛의 등근육은 뒷모습에서 포징을 취하지 않을 때도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의 두께감이 가득 찬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를 취했을 때 이 모든 등근육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큰 근육을 지닌 선수이기 때문에 세분화된 등근육의 디테일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를 취했을 때 아예 등근육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것은 의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의 포징에서 문제가 비롯됐다고 하는 의견들도 많지만 이렇게 뒷모습에서 두툼하게 자리 잡은 광배근이 포징을 취할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등근육을 얘기할 때 6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도리안 예이츠를 빼놓을 순 없습니다. 도리안 예이츠 역시 앞서 소개한 사미르 바누처럼 짧은 허리를 타고난 선수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전면부에 팔을 들어 올리는 포즈에서도 등근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위기 때마다 그를 도와줬던 등근육은 사실 전면에서도 큰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입니다. 도리안 예이츠의 등근육을 역사상 가장 훌륭한 등근육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근육의 사이즈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강도에서 나오는 근육의 분리도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선수라면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의 다이어트 강도를 소화해내는 도리안 예이츠의 등근육은 근육의 결 하나하나가 자세하게 보일 정도로 뚜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심미적으로 보기 좋은 체형의 선수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후면 포즈에서는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도리안 예이츠의 후면 포즈를 따라잡을 수 있는 선수는 손안에 꼽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시대를 함께했던 플렉스 윌러 역시 굉장히 훌륭한 등을 가지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도리안 예이츠처럼 넓은 등을 타고난 선수는 아니지만 플렉스 윌러의 등근육의 장점은 두께감에서 나오는 입체감에 있다고 봅니다. 비교 심사가 진행된다면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큰 도리안 예이츠에게 밀려 보일 수도 있는 등근육이지만 개별적으로 바라본다면 플렉스 윌러의 등근육은 오히려 도리안 예이츠보다 두께감 면에서 더 좋아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플렉스 윌러의 등근육을 너비감은 물론 두께감에서도 잡아버린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로니 콜먼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등을 타고난 로니 콜먼 역시 굉장히 짧은 허리를 타고난 선수입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몸통이 긴 플렉스 윌러의 등근육과 둔부 사이에는 로니 콜먼이 가지지 않은 빈틈이 보이기도 합니다. 짧은 허리로 인해서 등근육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는 듯한 모습을 띠는 선수는 카이 그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광배의 길이도 굉장히 길고 광배근의 발달도 또한 그 어떠한 선수에게도 뒤지지 않는 카이 그린이 최고의 등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카이 그린과 로니 콜먼이 백포즈를 취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있는 힘껏 등근육을 수축하는 두 선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승모근과 후면 삼각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니 콜먼을 능가할 정도의 광배근의 두께감을 지니고 있는 카이 그린이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후면 삼각근과 승모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로니 콜먼은 광배근은 물론 승모근과 후면 삼각근 모두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근육의 두께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백 더블 바이세스란 포즈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광배근 단일 근육만으로는 힘들다는 뜻입니다. 결국 광배근뿐만 아니라 대원근과 승모근, 후면삼각근 이 세 가지의 근육들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훌륭한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폴 딜렛의 포징을 확인하겠습니다. 폴 딜렛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등근육이 작은 것이 아니라 등근육보다 과도하게 발달된 후면삼각근과 상부 승모근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그 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너비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원근과
등근육의 전체적인 완성도와 두께감을 보여줄 수 있는 광배근의 발달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백포즈에서 약점으로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등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도리안 예이츠 외에도 피리스와 로니 콜먼이 있습니다. 이 두 선수야말로 후면 삼각근과 승모근, 대원근과 광배근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등근육을 지닌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리스는 로니 콜먼에 비해서 대칭미를 더 앞세운 훌륭한 등근육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이후의 모습인 로니 콜먼의 백포즈는 이러한 피리스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사이즈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사이즈와 너비감이 중요시되는 오픈 바디빌딩에서는 사이즈란 요소를 등근육에서도 배제하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타고난 등근육 모양으로 보았을 때 피리스는 여전히 빅라미보다 훌륭한 등근육을 타고난 선수입니다. 하지만 빅라미는 압도적인 너비감을 보여준과 동시에 피리스에 비해서 더 나은 다이어트의 강도를 후면 하체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체중에 제한이 없는 오픈 바디빌딩에서는 등근육의 완성도 높은 모양뿐만 아니라 사이즈도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특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디빌딩 종목에 필요한 등근육의 모든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